네가 여자로 보여. 알지? 자,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자 먹방이에요. 여기는 국내 최대 홈서비스 46cm 피자 1588-0162고 어디 거지? 이너스 피자인가 뭐시 이거든요. 네. 자, 먹겠습니다. 자, 콜라 따라 드릴게요. 또 처먹는데요, 또 처먹는데요, 돼지 새끼. 예? 콜라 쌀. 야, 근데 민정님이랑 제주도 가는 거 말고 이 방송 하면 존나 재밌겠다. 민정님이랑 민정님 오빠 그리고 나랑 내 에이, 동생. 은혜주님 별풍선 와, 은혜가 1400짝에 낙전 또 다죠. 식사식사게. 많이 드세요. 아,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나이슈. 그렇게 네 명이서 꼴통 오빠 K, 똑똑한 오빠 저기 최배달. 그리고 꼴통 동생 민정님, 그리고 착한 똑똑한 동생 박유신. 재밌겠네. 재밌겠구만. 리액션 보소. 난캠 방송 박사와 처음 함께 보냐 갈래? 이씨. 큐큐큐큐큐큐큐. 좋아요. 야, 근데 있잖아,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게 내가 피자를 진짜 20년 동안 먹으면서 느낀 건데, 피자 핫소스를 뿌리자마자 먹으면 기침하고, 뿌리고 나서 한꺼번에 뿌리고 나서 나중에 먹으면 기침 안 한다? 이게 알코올처럼 날아가나? 아, 부먹하냐? 그럼 핫소스도 찍먹하냐? 개씨, 벌레, 개, 존만난, 뭐, 새끼야. 뭔 논리냐고요? 진짠데? 진짠데? 핫소스 찍먹한다고? 이거 갈릭 디핑 소스를 찍먹하는 게 아니고 핫소스를 찍검.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씨. 자, 먹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저. 작가님 별풍선 1029개 낙전 또저 와, 다죠. 까님 1002개. 우, 까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00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나 짜증낸다, 맞지? 피자 먹을 때 이러면 진짜 개빡쳐요. 위에 거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돼지 머리 없냐? 커튼이 보슬 오지네? 에이! 됐지요. 지랄 노노에. 피자 먹는 방법은 이렇게 딱 하나 방어가 아니라 식탐 많은 아기 같다. 한 조각을 떼고, 그리고 이한 조각을 뗀 자리에다가 갈릭 디핑 소스를 붓습니다. 그리고 찍 먹으면 돼요. 투유하트님 12486 감사합니다.
갈릭은 분먹이노.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 하도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살찌는 거 잘 알고 처먹네 키우. 핫소스를 누가 찍먹게 이 뷰웅 욕 나오게 하네. 잭바이형 열려게 열려게 감사합니다. 아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진짜 핫소스 찍먹이야. 나 얼마 전에 사실은 감스트 질차 뺐어요. 네. 탕수육은 부먹이지 뭐 이딴 걸로 방제 쳐다놓고 방송하더라고요. 네. 뭐 나 하나 빼봤자 큰 그거 없겠지만 좀 실망이 크다 인지가. 탕수육은 부먹이라고? 야 요즘에 유행 바뀌었냐? 유행 바뀌었어? 원래는 찍먹이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찍먹을 하든 부먹을 하든 상관없는데 다 찍먹 아니면 병신 취급해가지고 저도 찍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스테이크 피자 먹자. 이렇게 막 위에 스테이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오, 야 추줍다. 찍먹이 그래 찍먹이지. 찍먹이 더 낫긴 해. 왜냐 I like 바삭바삭. 야 근데 나 며칠 전부터 존나 느끼는 건데 제가 요즘 낮방송을 하고 밤에 잤잖아요. 저 요즘 존나 외로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 그러신 분들 이제 인스타 다이렉트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저 누구랑 같이 자고 싶어요. 아 그니까 떡이 아니고 그니까 그니까 누구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한 장소에서. 오빠 저요 우정수 형님 왜 그러세요? 남자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정호가 우리 집에서 한 2주 동안 살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허전한 건가? 갑자기 요즘 급 외로움을 존나 느껴. 고드림이 올해 아 블랙 당하거든. 나 방송용 카톡 안 봐요. 컨텐츠 할 때 말고는. 한글 풍진 한글 평가까지 감사합니다. 구름을 야동을 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하루에 두 번씩 봐요. 진짜 장난치고. 예. 네. 갑자기 박봄의 론리 존나 듣고 싶다. 아, 박봄 거 맞나? 아 뜨거워. 걔 그룹 건가? 모르겠네. 록리즈가 아니고요. 론리. R.O. 예. R-O-N-E-L-Y L-O 개무식하다고요? 웃기려고 그랬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유학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한 학년을 보냈다고. 15년 전에. 근데 아린이엠 보고 나 그때 딱 유학 갔다 오고 나서 딱 한국에 오자마자 막 밤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어. 요즘 조기 유학 실패자들이 너무너무 많음 그러면서.
나도 조기 유학 실패자였지. 아씨. 내가 그때 만약에 유학을 계속했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걸? 내가 만약에 그때 유학을 계속했었으면 나는 지금쯤 막 의사랑 결혼했지 않을까? 맞죠? 값이 아깝소? 푹이요? 할수 있었을걸? 니 주제에 무슨 의상이야? 근데 아버지 빨리. 죄송합니다. 아니 채팅창 장의사 진짜 하지 마세요. 당연히 지금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나몇년 있을게? 누나 저 아침에 뭐 먹을게요? 미친놈아 저거. 아씨,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나 몇년 유학 갔는지. 햄버거. 야, 니들 우리 집 CCTV 달아놨냐? 나 어제는 그 뭐야 맥도날드 팀은 롯데리아 새우버거 먹었거든요. 너 바보세요? 왜요? 내가 아까 방송 피자마자 햄버거 먹었다고 얘기했었나? 근데 햄버거랑 피자 존나 치킨 개맛있다 진짜. 난 진짜 아침은 햄버거, 점심은 피자, 저녁은 치킨 이렇게 막몇달 동안 먹을 수 있어. 그러다가 가끔 삼겹살이나 고기. 야, 자꾸 채팅창에서 나보고 바보냐 그러는데 왜 저한테 바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 찍겠다고? 근데 형88 찍으면 집하고 차하고 돈하고 다내 거인 거 알지? 내가 만약에 100kg가 돼가지고 봉준 기훈이가 됐잖아? 그럼 내 시청자들이 뭐라, 뭐라 그럴지 뻔하다. 형, 시청자들 이벤트로, 형, 129kg 찍어주면 안 돼? 어차피 100이나 129나 돼지잖아, 형. 형아, 형아. 걔 아버지 회사 놀러 갔다가 생긴 썰 같은 거 없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있어도 얘기 안할 거. 나는 박해이라고. 129kg 되면 출혈 탈퇴한다고? 그럼 자존심 상하니까 탈퇴하기 전에 블랙 해야지. 시비 걸어가지고. 근데 나는 진짜 언젠가는, 아니, 진짜 1%의 확률로 내가 시청자랑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인데, 나. 미션 나왔다고, 뭔 미션이요? 전자 여성으로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오빠 하지 마세요. 네 채팅실 때 불알 딸랑딸랑 거리쳐 드리거든. 근데 난 진짜 존나 좋은 여자를 결혼할 거야. 착하고 술 안 좋아하고 노는 거 안 좋아하고 남자 안 좋아하고 조신하고 여성스럽고 나한테 잘하고 가족한테 잘하고 어른한테 잘하고 예쁘면 좋고 찌직하면 좋고 골반넓으면 좋고 나네. 아 니들은 불알 딸렸잖아. 야 내가 시청자 비율이 8:2다 8:2 내 방송에 1000명 보면 800명은 남자라고. 니들 앞에 다 남자 달고 있네. 근데 그거는 싫어요. 그니까 나는 남자 안 좋아하는 사람,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술 안 마셔본 사람, 남자 안 만나본 사람, 안 놀아본 사람 이런 건 싫어.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나서 나를 만나야지 아, 이 남자는 좋은 남자구나 하고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늦바람 드는 게 존나 무서워요. 내 주위에 진짜 늦바람 들어서 막 이렇게 난리 부는 사람 봤거든. 그냥 혼자 살아 이 새끼야. 왜요? 존나 까탈스럽다고요? 그만큼 나도 잘할게. 니들이 뭔데 까탈스럽대. 내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빙시드라. 지들은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괜히 그런 거 한 번도 여자 남자를 잘 안 만나서 없으면서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네 징크스인가 막 이지랄하고 빙시 새끼들. 안 보이거든 안 들리거든. 무슨 피자예요? 페퍼? 김다희님 별풍선 129개 막죠? 쏘죠? 다죠? 김다희님께서 1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님 아까 너무 무례하게 거절해제 니응 합니다요. 응? 안 무례했는데? 내 방에서 김다희님 욕 하나도 없었는데요? 제 방은 뭐 워낙 쿨한 방이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까이는 걸 더 좋아하고 욕먹는 걸 더 좋아하고 빙씨가 BJ 사귐의 제일 좆같은 거 뭔지 알아요?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생일 무조건 방송해야 돼. 왠지 아나? 방송 안 하면 여자친구 생겼다고 지랄하거든. 김다현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했다고 가서 욕하는 사람들 내 편 아니에요. 혹시나 잊혔으면 에몽님께서 한 개 팬클럽 가요. 감사합니다. K은혜진님 1414개 막죠? 또저 더죠? 근데 내가 요즘에도 이렇게 방송 나 조금 잘 안 하면 방송국에 자꾸 여자친구 생겼는데 여자친구 아니 그냥 생겼는데, 없는 거잖아. 그러시던데. 형은 여자친구 생긴 게 아니라 저는 만들면 안 돼요. 다이님 저랑 제주도 갈래요? 월요일날? 이혜미님 축구 감사합니다. 제발 만들라고. 나 근데 나 여자친구 만나면 방송 안 해. 나가셨나? 대신에 방송만 열심히 해. 질삭 당하는 거지.
너 하나쯤 없어도 내 방송 잘 되니까 지금 질삭해 개새끼야. 좀 질삭한다고 협박 좀 하지 마라 진짜. 여자친구를 만들든 애를 만들든 뭐든 만들어라. 맨날 외롭다고 연 병원 떨지 말고. 한다. 장난이야. 미안해. 아이씨. 물 끓었다.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 친구들 했나요? 했어요. 김다희님 저랑 월요일날 제주도 갈래요? 커플들 사이에 껴서 제가 제주도로 가는데 저랑 커플인 척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막대 하셔도 돼요. 어? 가겠냐? 응, 나가서. 아니, 계시다니까?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지. 다인님, 아까 전에 오랜만에 탐방을 왜 갔냐면, 모발로 하니까 훨씬 더 예뻐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갔어. 아니, 이제 하다마다 모텔 피자도 벗기냐? 뭘 피자를 벗겨요. 그 미디어 썰인가 그 뉴스 올리는 거기서 내가 자몽이 벗겼다고 글 적어놨던데 기자 양반 애가 덥다 그래가지고 지가 벗겨달라 그랬어요. 올라가더니 피자 한 판 다 처먹나요? 예? 뭐 기사를 팩트가 적어놨어야지. 내가 뭐 억지로 벗긴 것처럼 그렇게 무슨 물란한 방송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적어놨어. 저 기자 양반 지가 덥다고 그 당시 손 없다 그랬나? 하여튼 뭐 벗겨달라 그랬었어요. 위에 박스티 내 옷을 입고 있었거든. 문란하긴 했지. 그건 좀 그래요. 그날 좀 약간 망난이었지. 배꼽에 뽀뽀했거든. 김자인이 한 번만 더 내 말씀 까면 나 욕한다. 허? 뭐라고 쳐야 될지 몰라서 그럼 그냥 제 싸대기 치시면 돼요. 예. 아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되지. 좀 맞자. 시야. 가냐 마냐 정해라. 원 피자 드세요. 나? 스테이크 피자랑 그리고 페퍼로니 피자. 아니 정원 수술 잘 됐냐고. 네, 잘 됐어요. 붓기 빠지면 공개해야지. 남자가 다 변태냐? 매니저 거지같이 말하네. 왜요? 개빠름 형 뭐라 그랬는데. 정우 있냐? 막 치셔도 돼요. 편하게 죽방 치셔도 되고. 김다희님 별풍선 329개 막죠? 또저 다죠? 응? 왜요? 케인님 팬입니다. 즐거운 방송하세요. 그래서 다희 갈 거냐 말 거냐? 안 간다잖아! 씨.
우리한테 승질이야. 그럼 내가 김다희님한테 화내겠냐, 이씨. 김다희님 귀엽다. 삼촌국에 쏘고 도망가네. 이응 씨바라 니가 못하니까 물어본 거잖아. 비읍시오대야. 왜 화내, 씨발. 죄송합니다. 형, 저번 주에 가로케 갔지? 아니? 필승 형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훈단 때 조교 패셨다고요? 그거 감스트예요, 감스트. 잘못 오셨어요. 감스트 방송으로 가세요. 감스트 방송으로 가세요. 예. 아, 뭐, 저 가라오케를 왜 가요? 안 갔어요. 걔야, 나랑 같이 제주도 가면 안 되냐? 안 돼. 네가 내 잘 때 엉덩이 노릴 거잖아. 준규야, 쌤한테 대들 때가 엊그제 같다. 팩트제 지켜보고 있다. 누구지? 저 막 학창시절에 막 선생님이 막 내 말 안 들어서 막 때리러 오면 교실 뺑글뺑글 돌았거든. 하지 마, 떼야! 그러면서. 사람 때린다! 그러면서 철없을 때. 살려주세요! 철없을 때. 이 새끼도 일진 출신인데 기훈이랑 다른 게 뭐냐? 저 일진 출신 아니거든요. 저 개찐따 출신이거든요. 인스타 알려주세요. 제주도 가게 중규 1123. 그래서 5만 개 채울 거냐? 지금 몇 갠데? 보자, 배풍선. 자, 오늘 K가 받은 배풍선 3, 2, 1, 도잉. 와. 투유 뭐 없나? 장난이야. 애프라님 안녕하세요. 나 진짜 애프라님 방송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 잘생겨가지고. 애프람님이 즐겨찾기가 계속 돼 있었는데. 트유하트님 12,486개 감사합니다. 시바 5만 개 챙겼네. 그만 쏘세요. 애프람님 잘생겨서 깜짝 놀랐다. 애프람님이 예전부터 제 방송에 오셔서 새벽에 가끔 배분도 쏴주셨거든요. 저도 원딜인데 애프람님한테 한번 캐리 한번 받고 싶네요. 다음 면방절 때는 아 변태적인 게 마음에 든다고요? 그럼 같이 마주보고 따라 한번 치. 출춘호. 감사합니다. 왜요? 달을 이렇게 보면서 박수를 치자고요. 예, 달을 보면서. 예.